제가 바디킷. 이거요? 네, 바디킷을 무상으로 서비스. 사이즈 스택까지. 혹시 받으셨나요? 저 이벤트? 돈 가져온 것 같은데.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판기사, 일단 시동 걸어. 네. 메이 아버지야. 저 여기 있어요. 무중력 모드 해줘. 네, 무중력 모드 켜세요. 그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영희 잘하시는데. 개업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도현님. 아, 진짜 오랜만에 봬요, 진짜. 네. 원래 네. 캠핑카 쪽 원래 하시지 않았어요? 네, 캠핑카. 근데 오늘 차 카니발 이렇게 많아요. YNJ 리무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YNJ랑. 일단은 친분입니다. 학연, 지연, 회연. 이사님의 마인드. 그다음 AS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YNJ 리무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코가 끼이셔가지고 여기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예, 또 카니발을 타고 싶었는데 네. 순정 리무진을 계약을 하셨다가 네. 두 대를 계약하셨다가 취소를 하시고 저한테 이 루프나 의전 시트를 보시고 말 그대로 꽂히셔서 저한테 다시 계약을 해주시는데 취소를 하고 아, 그만큼 우리 여기 오너스 캠핑카가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아,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정품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같은 가격에 시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계약을 또 했고 그리고 판도리가 또 이게 사놓으면 우리 캠핑카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에이스 하나 끝내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믿고 네. 두 대를 계약을 해갖고 출고를 하러 갔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시나요? 동일한 조건으로 일단 판매는 하고요. 루프 하시면 3세대 의전 시트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본사 같은 똑같이 합니다. 제일 최근 이게 이벤트잖아요 지금. 네네. 루프가 이게 얼마죠? 루프가 1,595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은 네네. 루프를 하시면 이거 의전 시트를 3세대. 3세대. 네. 이벤트 준비하셨어요? 예, 열대 안전 기준을 해서 제가 이벤트를 조그맣게 준비했는데 요 4세대 기준에 이렇게 다 하시면 제가 바디킷 이거요? 네, 바디킷을 무상으로 서비스 그 다음 사이드 스택까지 전동이던데요, 아까? 전동으로 불도 들어오잖아요, 이거 네, 요렇게 라인까지 이것도 무상으로 주신다고요? 네. 오픈 기념? 오픈 기념 열대 안장입니다. 제가 네. 계속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바디킷하고 전동 사이즈 해드리는 것도 제가 직접 장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여기 네. 기술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 받으셨나요? 저 이벤트? 돈 가져온 것 같은데. 어찌 댕기고, 어찌 댕기고. 술 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벤트 이게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네, 그쵸? 얼마 안 됐습니다. 바디킷 앞에만 있는 거예요?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앞에는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거, 이게 안 한 거. 저 에어댐이라 그러나 밑으로 더 내려와 있으니까 에어댐이 언제 에어댐이 바디킷이라고요 바디킷 에어댐이 뭐예요 에어댐 어 부끄러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여기가 순정 아 마우라? 그렇죠 마우라 듀얼 마우라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머플러인데 네. 이거는 뭐, 모양입니다 모양이고 이렇게 두 개가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디자인입니다 네. 느낌이 저는, 다르다 저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확실한 AS AS 저는 뭐 캠핑카 할 때부터 무조건 AS AS고 네. 고객들 니즈도 맞춰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도 만들 줄 알고 뭐 다른 거 튜닝 제 차에도 지금 조금씩 튜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캠핑카도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써보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것도 난발을 내려서 지금 제가 직접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편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제가 써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써보고는 차가 좋니 많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캠핑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써보고 난 후에 리무진이 뭐가 해도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지 써보지도 않고 뭐 좋니 많이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직접 써보고 불편한 점이나 이렇게 꾸미는 것들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 제가 사실은 그 제우스 캠핑카의 같은 유저였거든요. 이 보이는 유저 네, 유저였는데 사실은 출고는 판두리한테 안 했어요. 그런데 옵션이나 여러 가지 그냥 그거는 부산 대리점 할 때 옵션을 맡겼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판두리는 AS 하나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좀 더러워서 문제지 AS 하나는 네. 확실하거든요. 하나를 건치러 갔는데 두 개, 세 개를 그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권쳐주고 막 서비스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카니발도 그런 마음에 예, 이 고장나면 확실하게 지가 알아서 밤잠을 안 자더라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 친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두 대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성질은 더러운데 AS는 끝내준다. 아, 기승 전 판돌이네. 여기 와서 직접 또 보고 이전에 유튜브로도 많이 봤는데 그 2열 시트의 음성 기능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다가 애들이 이제 못 걷겨갖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누구야 그 저 수면 모드 이러면 자동으로 다 눕어지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판기사 일단 시동 걸어. 네. 메이야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무중력 모드 해줘. 네 무중력 모드 켤게요. 그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연기 잘하시는데 여기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야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수면 모드 해줘. 수면 모드로 변경할게요. 네 수면 모드로 변경할게요. 아 완전히 편하게 되는구나. 우야 이렇게 사장님, 경상도는 간지지, 간지. 아, 간지. 자, 메이야, 어디야? 저 여기 있어요. 운전 모드. 네, 운전 모드로 변경해요. 오, 같이 되네. 이렇게. 동시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럼 주행할 때 편안한 자세 모드로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별도로 여기 보면은 터치식으로. 그쵸, 예, 또 뭐 시트, 안마나 마사지나 온풍 조명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야 다들 있는 기능인데, 음성은.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음성, 예, 음성에도 좋고요.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명령어가 이렇게는 많습니다. 네네네. 요걸 보면서 다 못 외우니까 요걸 보면서 이제 또, 또 앞에서 운전하면서 불러주면 뒤에서 자동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오면은 네네. 아까 전기 작업 해준다 그랬는데 네네. 인산철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산철. 히터도 다 달아줘요? 무시동 히터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제가 저기 에바스 패커 아시죠? 네. D5 네. 많이 캠핑카에 많이 쓰는 무시동 히터 그 지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리점 네. 그러면 히터 되고 에어컨도 돼요? 에어컨도 무시동 에어컨은 차 공간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하늘 별 한번 별이요? 네. 이게 참 좋습니다. 신형 조명이잖아요. 네네 신형 조명입니다. 이 신형 조명 때문에 답답한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기 기존에 우주선도 날리 보내고 YNJ 본사 보고 있나? 김이사 놀랄 건데요. 문을 열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주의하라는 표시거든요. 주의해라. 네, 이렇게. 네. 아, 깜빡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2열까지도 들어갔다고요? 2열 들어가고 위에 3열까지, 천장까지도 다. 네. 여기 들어가서. 스피커도 하셨네, 뭐 조명 같은 거? 네, 듀얼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깜빡이를 켜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죠. 좌측 깜빡이.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무슨... 전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렇게. 네. 아, 이런 기능들을 좀 업그레이드 했네. 또 뭐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차량 구성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4세대 의전 시트를 하든,
진대시트를 하든 그 무상으로 나가는 거고 2열하고 바닥하고 이것만 하시면 하이루프하고 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2,970만 원입니다. 그거 2,970만 원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바디킷 전동 사이드스텝을 10대 안전 기준으로 제가 프로모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3,400만 원 할 것 같은데요? 예,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오픈 기념이니까 세게 부르시네요. 예, 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돈길만 걸길 사업 번창하세요. 번창하시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여기 우리 실 오너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나는 내가 좋았던 건 AS.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한 신뢰가 되게 두텁게 보이는 게 너무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것만으로도 한번 와서 볼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닐까, 오늘 캠핑카가. 오시면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주말에 오셔서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뭐 카니발 뿐 아니라 뭐 캠핑카도 한번 둘러보시고 애기들하고 오셔서 놀다가 커피 한잔 하시러 가시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대박 기원 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캠핑 안 합니까 요즘? 아, 아 쪄들었네 쪄들었어. 아 쪄들었어. 내 말 옛날 사람이야. 와 당황했네. 좀 안 한지 됐습니다. 아 쪄들었어 쪄들었어. 자 하나 둘 셋 캠핑 파이. 감사합니다.